아베 정부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아베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가리기 지울수록 번질 것이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이 합의서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아베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 이란 즉위 이후에도 일본의 우경화를 이어가겠다는 야욕을 또한번 드러내며 여론전에 일본군 위안부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네덜란드 등 세계 많은 국가의 여성 인권을 유린한 전범 국가로 한 치의 반성 없이 과거를 덮고 역사를 조족하려는 아베 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2015년 합의에 성노예 표현에 대한 합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성노예가 틀린 표현이라는데 동의해준 바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TF를 통해서도 이미 검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아베 정부의 반성 없는 위안부 역사 왜곡 행위에 강력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베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가리기 지우려 할수록 번질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